잘 듣거라. 나 토리모토 타다의 마지막 유언이다. 다수의 반란 영주들이 이 성을 공격해서 이제 성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이다. 난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다.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한 저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한층의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다. 도쿠가와 주군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음은 무한한 영광이다. 주군의 이름을 더욱 빛내지 못함이 한스러울 따름이니 이런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무사도일 것이다. 부르셨습니까, 도쿠가와 주군? 새로운 소식이다, 기치로.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고 한다. 이제 일본엔 한바탕 피바람이 불 것 같구나.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르지. 이시다 미치나리가 서쪽의 영주들을 귀합해 내게 대항할 연합군을 구성하고 있다.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쳐야 합니다. 당장 추진하시죠. 10년 전 고아가 된 너를 거두었던 때가 떠오르는군. 네 아버지도 지금의 너처럼 야망으로 가득한 눈이었지. 하지만 기억해라, 키치로. 언젠가 너의 야망과 주군의 야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. 주군에 대한 충성심은 절대 변치 않을 것입니다. 당연히 그래야지. 인간은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하는 법이다.